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D 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더치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그 더치 커피만의 그 진함이 있죠. 그쵸? 그 무겁고. 그래서 저는 더치 커피를 한 점심, 약간 늦은 점심에 먹으면 좋고, 그 그냥 약간 산미 있는 커피는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커피를 많게는 하루에 네 잔에서 다섯 잔까지도 마시고 최소 이제 두 잔은 마시는 편인데, 그냥 어떤 커피든 아메리카노가 됐든 샷추가를 하든 뭘 하든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더치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바로 커피바를 받는 타입이라 오후 6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정말 뭐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품이 돼버린 그렇죠. 커피. 늘 피곤하니까 이제 늘 부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돌아왔냐면, 유치한 말장난 하나 하려고, 이 더치라는 LPD 페달이 이 뮤지션들에게 가장 필요한 페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헛소리를 좀 늘어놔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PD 더치, 매우 다양한 음악적 기반을 다룬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드, 게인, 헤비 브루스, 하드록, 리듬, 리듬 및 그 사이의 모든 지점에서 투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드 중심의 부드러운 사운드로 다양한 악기와 앰프에 완벽하게 매칭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레벨, 게인, 트래블 및 베이스 컨트롤을 사용하여 손쉽게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펀치 스위치를 사용하여 EQ, 시프트, 게인,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EQ 노브를 사용하여 집중된 미드레인지 톤이 타이트하게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연 전에 이 처음 만나보는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테스트는 해보지 않지만 꽂아놓고 한번 이렇게 긁어보죠. 긁어보면 됐다 안 됐다 이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LPD 페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냥 딱 한번 치고 그냥 가자 바로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두 개의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고요. 바이패스, 이펙터로 온오프하고, 펀치, EQ, 시프트, 게인 부스트 스위치입니다. 이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타 소리가 좋지? 줄을 갈아서 그런가? 뭐 그렇고 요즘따라 얘가 좀 에이징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 중음 그리고 저음을 가지고 있고, 와. 실제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페달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 저희가 이제 노브들을 많이 만져보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래서 시작 전에 한번 쳐보고 그냥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무겁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어떤 거에 집중돼서 어느 EQ대로 쏠려가지고 뭐 딴 데가 스쿱됐다라는 느낌 안 들고 굉장히 묵직한 덩어리가 맞습니다. 넓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갱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게인을 저희가 많이 높여볼게요.
그렇습니다. 오, 이 연주자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하는 페달이고, 이 뭐랄까 굉장히 이 힘 있고 두터운데, 오, 이 보통 이러면은 이 코드웍을 할 때 뭉개지는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펀치 스위치를 한번 네. 밟아서. 이런 느낌이에요.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이 있는 친구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응축을 해서 이제 펀치를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시프트 부스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 연주를 하면서 이 펀치 스위치를 밟았다 껐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펀치 스위치를 밟은 상태로 연주를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양한 사운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우 게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이 LPD에서 계속해서 드라이브 페달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정도는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실수를 하거나 뭐 이상가나 나올 때 됐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력하다. LPD는 LPD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 연주자의 취향이 맞춰서 이 펀치 스위치를 눌러가면서 사운드 특색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메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하고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 친구도 뭐 프리로 사용하든 부스트로 사용하든 어떤 위치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뚝뚝히 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멋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러스터 약간 형제 느낌이죠. 사이즈는 좀 더 커졌는데 네. 이 같은 디자인을 공유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LPD 페달이 요 노브를 조금 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의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더치에 대해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존 메이어에서 조 보나마사까지 네, 뭐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영역도 되게 좋고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LPD에서 지금 저는 뭐 LPD 페달을 다 워낙 좋아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74 같은 경우는 구매했고 87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가능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68을 가지고 있고요. 디럭스. 지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아직 페달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 했을 때 가장 좋은 페달 회사가 어디냐 몇 개를 꼽았을 때 그냥 그럼 나는 LPD로 그냥 끝낼래 해서 그냥 LPD에서 딱 맞춰서 결을 가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이름처럼 굉장히 깊고 진한 정말 좋은 페달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페달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D 페달 시즌1 마지막 회 약간 뭔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정리냐면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 페달들을 쏟아내다가 이 더치로 한 번 정도 쉼표 혹은 일부 마침표를 찍고 다음 페달로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LPD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잘 녹여낸 페달인 것 같고요.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도 이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딱인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5. 와, 이거는 근데 이건 솔직히 영상에 다 담을 자신도 없고 이 소리는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약간 쫄라서 조만간 LPD오 특집을 해서 한번 LPD만 묶어서 한번 좀 방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좋은 드라이브 페달이 계속 나오는데 또 좋고 또 좋고 더 좋고 계속 나와. 그러니까 계속 희한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정말 뭐 물론 뭐 적당한 녀석들부터 대단한 녀석들까지 그리고 대단한 녀석들의 미친 녀석들까지 많이 봤지만 이 오버드라이브 영역만큼은 그쵸. 항상 저희가 이제 더 안 나오겠지? 그쵸, 그쵸. 뭐 아우 이 정도면은 이제 인간에서는 다른 거 아니야? 계속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나오는 와중에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운드가 있을 것이고 매니악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페달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이 LPD 페달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절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인의 연인 같은 느낌이에요. 이 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남녀노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LPD 드라이브 사운드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